XSFM입니다. PODERA 추석 선물 세트도 앤서 19. 피부에 맞게 선택하세요. Always 19. 앤서 19. 임진운 씨가 예전에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네요. 요형, 안형,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무더위에 안녕하신지요. 아마 며칠 전에 보내셨으니까 지금쯤은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겠죠. 더위 얘기하니까 말인데요. 많은 청취자, 특히나 그 북방구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반대하실 텐데 저는 이번 여름을 꽤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여름이 또 돌아오면 그건 참 무서운 일이지만 이제 아, 죽어 없어지겠네. 이 무더위는 끝났잖아요. 네. 네. 조금 그리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수영장을 많이 간 여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어쩔 줄 몰라서 수영 물에 담그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의 네. 선택들. 수영장을 아이랑 제일 많이 갔던 여름인데 근데 어쨌든 그 완전 땡볕 정말 땡볕과 수영장이 인상이 남을 것 같은 한 해였던 것 같네요. 네. 피하려고 뭐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억들이 쌓일 거예요 아마. 지난번 술 취한 이발소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내맡겼던 임진훈입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네.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네요. 사실 사연이라 보내고 있을 만큼 여유로운 감정이 아니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네. 며칠 전 아버지께 친할머니께서 위독해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1915년생으로 올해로 104세가 되시네요. 네,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 할머니의 연세를 알게 된 것이 72세셨으니 그 이후 32년이나 지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운이, 괄호 열고 진운이, 국민학교 입학하는 거 보고 죽겠나. 그리고 몇 년 후, 내가 우리 운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거 보고 죽겠나. 또 몇 년 후, 내가 우리 운이, 대학교 졸업하는 거 보겠나. 저는 결국 내년이면 마흔이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 설마 돌아가시겠어? 네. 무적 우리 할머니는 라는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이제 정말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문득 할머니와의 해프닝이 생각나서 사연을 씁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덕유산 산촌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전근으로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7살 때 전기가 가끔 끊어져 촛불을 켜놓고 지내던 저희 가족에게 도시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 천국이었지요. TV 채널도 3개나 나오고. 네. 그 TV 채널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3 이하는 0 아닙니까? 한 개만 나올 수도 있나요? 그건 덕유산이 아니라 어디 저 백두산에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3개 이하 채널이 나온다? 모르겠습니다. 이분 말씀 이제 하나만 나와도 씨. 하나만 나와도 감지덕지 신기할 텐데 세 개나 있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거겠죠. 임진훈 씨 일곱 살 때 기억을 할 것 같으면 네. 일부 난시청 지역에 EBS가 안 나오고 혹은 SBS 개국 전이었거나 개국 전이었겠죠. 예, 그렇다면 KBS, MBC, AFKM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왔을 것이다. 어떤 동네는 KBS가 두 채널 아닌가요? 그니까. 그럼 AFK는 빼야죠. KBS와 어렵네. MBC만. 네. 집에 전화도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도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니께도 도시의 생활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날 점심시간에 할머니께서 경로당을 다녀오셨습니다. 덕유산은 무주에 있거든요. 제가 그 동네의 방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덕유산, 무주. 네. 이게 전라도와 경상도가 걸쳐있지 않나요? 그 전북과 경북 사이쯤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여기 그 텍스트로 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긴 하네요. 할머니. 점심 먹나? 어머니. 어머, 여서 와서 식사하이소. 할머니. 알았다. 잘 됐네. 이거 같이 먹자. 어머니. 이게 뭔데, 얘? 할머니. 감자 부각이데이. 안승준 군, 부각과 튀각의 차이를 아세요? 아니요. 부각과 튀각. 지역마다 튀각. 다른데,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부각과 튀각의 차이는, 부각은 튀김옷을 입히고 튀긴 거고, 아... 튀각은 그냥 튀긴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요즘 와서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감자 부각과 포테이토 칩의 차이는 아세요? 아, 저는 일단 감자 부각이 좀 생소하네요. 저희, 아, 그래요? 네, 저희 모르겠어요. 어머니 세, 그 지역에서는 감자 부각은 없지 않았나. 저는 다시마 부각이랑 고추 부각 네, 정도를 많이 먹었고 네. 특히 다시마 부각이 부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네. 부각이란 건 다시마의 튀김을 말하는 줄 알았었어요. 다시마는 그렇게 많이 말리진 않을 텐데 부각은 이제 그냥 포테이토 칩이나 그냥 저 프라이 이런 거하고 다른 게 기본적으로 햇빛에 말려 놓고 아 예 수분을 빼서 죽여 놓은 다음에 튀깁니다. 감자 말랭이 같은 네. 걸로 해서 그래서 더 딱딱해요. 아 네. 누가 먹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 말 그러니까 마치 보통 이런 류의 간식들이 사실은 전 연령대를 소화하기 때문에 좀 미덕이 있는 건데 저는 부각을 처음 먹어보고 노인들은,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거 먹다 이가 다 빠졌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드했거든요. 그렇군요. 할머니 감자 부각이 데이. 어려서부터 산촌에 사셨던 할머니께서는 감자 부각을 유난히 좋아하셨답니다. 안타깝게도 60대에 이가 모두 빠져버리셔서는 딱딱한 감자 부각을 녹여 드셨어야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먹는 둥 마는 둥 하셨답니다. 그러던 할머니께서 너무나 즐거운 얼굴로 얻어온 감자 부각을 검정 비닐봉지에서 꺼내셨습니다. 아... 이 나중에 이제 이것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아, 이상하게도 할머니들은 특별한 포장이 있는 세상 모든 것을 검정 봉지에 담아서 다니시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검정 비닐 안에 있다고 믿으시는. 그러니까 돈도 비닐, 검정 비닐에 넣으시잖아. 돈 많으면. 할머니, 뭐 봐라, 억수로 맛있더라. 시골에서 보던 감자 부각과는 다르게 새하얗고 일정한 크기로 생긴 감자 부각이 접시에 놓여졌습니다. 좀 이상하죠? 기계식인가요? 저는 이 사람의 부각. 저는 이 사람의 결론을 모릅니다. 지금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나 주워서 장손인 제 입에 넣어주시더군요. 할머니, 우리 새끼 뭐 봐라. 지금까지 먹던 딱딱하고 짭조름하기만 한 감자 부각이 아니었습니다.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멈출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빨리 웃나? 나 와 어떤 제가 회사의 광고 문구와도 같네요. 네, 먹으면 먹을수록 멈출 수 없는 맛. 우와 부각이 진짜 맛있는데 얘.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감자 부각도 몇 개씩이나 한꺼번에 입에 넣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맛있는 감자 부각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셔서 저녁을 먹을 때도 온 가족이 그 부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감자 부각 홀릭이 되어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부각이 다 떨어졌고 할머니께서 경로당에 가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신다더군요. 어머니까지 이 손쉬운 반찬이 마음에 드셨는지 함께 나가셔서 사오셨습니다. 아, 반찬이군요. 그러게. 근데 부각 자체가 반찬, 물론 다시마 부각을. 김부각. 네, 식탁에서 네. 보긴 하는군요. 네. 식각이나 부각이나 다 반찬, 네. 간식인지 반찬인지는 뭐, 그 각 가정의 문화에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까지 막 매끼니에 올라올 그 스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점심이 되어 돌아오신 어머니와 할머니는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봉지 안에는 빨간 통이 한가득 있었고 빨간 통을 따자 어제의 감자 부각이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기계식이죠 뭔가 지금? 아주 행복했습니다. 빨간 통.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몇 주가 지나자 시들해지고 그 맛있던 감자 부각도 집안에서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국민학교에 입학했고 어엿한 3학년이 됐습니다. 오전 오후반의 병아리 시절을 지나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어엿한 학생이 된 거죠.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바빠 보이셨습니다. 네, 국민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평생을 도시락만 싸갔습니다. 맞아요. 네, 어머니, 은아, 엄마 오늘 일찍 개모임 여행 간대. 시간이 없어서 밥이랑 김치만 쌌으니... 아, 그렇죠. 네, 시간이 없으면. 네, 슈퍼 가서 참치캔 하나 싸가지고 가그래. 아, 이 당시에, 이 세대들은 정말, 예, 참치캔 많이 갖고 왔죠. 네. 그리고 땡땡김. 맞아요. 네. 그리고 2,000원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오, 2,000원! 참치캔을 사고도 몇백 원이 남으니까 로봇을 사야겠다! 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도시락통을 들고 슈퍼로 달려나갔습니다. 슈퍼에 도착하자마자 참치캔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자주 먹던 감자 부각통이 보이더군요. 그 영어로 써 있었을 텐데 아마 감자 부각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네. 피는 기억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을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랜만에 먹고 싶기도 해서 저는 참치캔 대신 감자 부각을 집어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아저씨께서 혀를 차시더군요. 아저씨, 너 이거 먹고 밥 안 먹으려 그러지? 엄마한테 혼난다? 저, 아, 아닌데 얘. 밥도 먹고 이것도 먹으려 하는데 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아저씨, 그러니까 이렇게 피둥피둥하지? 참 옛날이란. 아, 이런 개개만 남의 집한테 왜 씨. 근데 정말 내한테 이랬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 뭐 지적을 하고 네. 네. 한대 때려주고 싶겠네요. 얼른 아니, 다양한 표현 중에 참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그 피둥피둥은 왠지 뭔가 예. 뭐랄까 좀 되게 오랜만에 들으면서 네. 약간 어떤 진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둥피둥하지 얼른 늦지 않게 학교 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저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지루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책상을 붙여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친구 1. 진우나 너 반찬 못 사왔냐? 나. 엄마 어디 간다고 돈 주길래 슈퍼에서 감자 부각 사왔는데. 친구 2. 감자 부각? 그게 뭐야? 감자 조림 아니야? 저. 감자 부각 모르나? 감자 튀긴 거. 친구 1. 감자를 튀겨? 햄버거집에서 주는 거? 나. 아, 그건 말고. 너희들은 집에서 이런 것도 안 주나? 막상 본인은 슈퍼에서 받아왔지만요. 네. 네. 저는 답답해서 감자 부각 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은 유사품이 있죠. 네. 근데 그때는 이 감자 부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힌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Once you pop, you can't stop. 그리고 감자 부각 통이라고 하죠. 통. 뭐 봉투라거나 뭐 이런 것도 상자도 아닌데 통이라고 하죠. 네. 나. 뚜껑이라고도 하고요. 네, 통을 꺼내 뚜껑. 이렇게 생긴 게 감자 부각이지. 친구들은 멀뚱멀뚱 할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나. 에그. 문디들. 속이 터진 저는 밥을 벗어 입에 넣고 감자 부각을 같이 먹었습니다. 나. 이래 뭐 봐라. 억수로 맛있대. 상추에 싸먹고. 그럼요. 장도 좀 바르고. 네. 된장 찍어 먹고. 지금 내용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네. 오늘 방송이 나가면 분명히. 후기가. 김에 싸먹고. 임진우 씨 말고 다른 분들한테 답지할 것입니다. 네. 제 모습을 보던 친구 1과 2는 저와 감자 부각을 번갈아 보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더군요. 친구 1. 너 땡링글스랑 밥 먹어본 적 있냐? 친구 2. 아니 저걸 왜 밥이랑 먹어? 친구 1. 시골에선 저렇게 먹나 봐. 또 이 서울놈들의 특징 나왔죠. 네. 내가 모르던 게 있으면 시골에서는 저런 지역명도 말하지 못하죠. 네. 친구 2. 내가 저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한동안 저희 가족들이 맛있게 먹던 감자 부각의 정체는 땡링글스였던 것입니다. 땡링글스와 밥 먹는 시골아이라는 소문은 반을 넘어 학년에 퍼졌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쓰는 것에 대해 약간의 피해의식까지 있던 터라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 버티다 어머니 손에 끌려서 겨우 가고 했었죠. 저도 기억나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광양이었나? 쯤에서 5학년 때 전학 온 친구가 네. 제 옆자리였는데 되게 괴롭혔어요, 애들이. 심지어 그 당시에 광양은 상당히 그 공업도시로서 아니었던 발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니었어요? 발전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하도 괴롭혀서 그거 막아주다가 애들한테 꽤 맞았던 기억도 나요, 제가.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참 암담하다는 기분을 되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와, 얘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 초등학생이 정치적으로 지역감정. 네, 해법이 없는가. 예, 모든 아이들을 사용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인류에게 배척이란? 이러면서. 그니까요. 그 고민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네.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프링글스와 밥 먹는 시골 아이. 아, 이건 무슨 어떤 동화 같은, 뭔가 현대 동화 같은 제목인 것 같아요. 프링글스와 밥 먹는 시골 아이. 뭔가 문화가 다 섞여 있죠. 근데 저 좀 의아한 게 이 당시 초등학교 프링글스가 슈퍼에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전 되게 비쌌는데 되게, 있는 집들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뭔가 수입 과자 전문점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일명 그런 데서만 파는 정도의 희귀한 과자 아니었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됐을 때부터 우리 집 앞 슈퍼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비쌌죠. 2,000원으로 못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그러게요. 지금처럼 작은 버전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큰 거만 있었죠.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거기 손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 소문 되게 이상하게 나고, 그걸 때린대. 그걸 끼우고 다닌다고. 응, 아. 그걸 먹고, 그걸 로봇팔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뭐야. 아니, 소문, 이 당시에 소문이라는 것은. 시골에서는 그렇게 싸운다고. 저거 먹고 남은 통으로.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다 먹고 나서. 팔에 끼워주마. 세상을 등지고 비행소년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어느 반에서 누군가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땡링글스와 밥을 먹어봤나 봅니다. 아, 그게 맛있더라는 소문이 학교를 휘감았죠. 아, 인생이 이렇게 다시 피나요. 전교회장 되고 이제. 여러분, 며칠이 지나자 우리 반에도 몇몇 친구가 땡링글스와 밥을 먹고 있더군요.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돌면서 간편한 반찬쯤으로 여기게 되는 분위기가 그렇죠. 이걸 싫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군요. 분위기가 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나도 프링글스랑 밥을 먹어본 적이 있다면은 약간 그 근원은 이 사연인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이분이 효시다. 당신이 온 서울에 퍼지고 어렸을 때 프링글스와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면은 그 근원은 바로 이분이다. 사실은 따지고 따지면은 덕유산에서 온 풍습이다. 무주군에서 온 이런 게 그냥 문화 인류학적으로 무주가 스키만 많이 타는 곳이 아니다. 땡링글스 땡링글 밥 처음 생긴 곳이다. 근원은 덕유산 한 자락에서 시작된 문화이다. 서울에 와서 시작한 거지만 네. 마치 그저 물자가 없어가지고 전쟁 때그 냉면이 밀면이 되고 설렁탕이 돼지국밥이 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음식의 문화사는 정말로 특이하고 감자 무각이 없어서 땡링글스 밥이 시작되었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거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짜다고 느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밥이랑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건데 부모님도 이제 나가 계시고 할머니도 주무실 때 이제 혼자 밥해 먹을 때 뭐 할까 이랬다가 거의 대부분의 짠 과자는요 밥이랑 다 잘 어울립니다. 그렇군요. 하긴 영 안 붙죠? 그럼 가루만 내도 됩니다. 후리카케처럼 그러면 빠서.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거기 김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짠 과자로 유명하죠?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유명하긴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애들한테 인기 없어가지고 어른들만 먹는 과자는 그 편의점 아랫줄에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와서 그냥 밥이랑 해먹어보면 맛있을 겁니다. 하긴 새우땡도 네.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간이죠, 간. 그것은.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간입니다, 간. 네. 이거 봐라, 새우소금이다. 뭐 약간. 그렇죠. 뿌려주고. 감자소금. 네. 지금부터 밥 해주기 싫으면 쇼하면서 막 이렇게 뿌려주고 아빠 새우 맛이나요? 그걸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 과자에서. 네, 여튼 대학교 3학년 때든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신 할머니 댁에 명절 때 갔더니 다양한 맛의 땡링글스가 찬장에 있더군요. 혼자 키득거리면서 웃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기억나는데 조금씩 되씹으면서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네요.
이렇게 쓰다 보니 조금이나마 울적한 기분이 사라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 안형,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그렇죠. 네. 네. 특히 할머니 댁에 이제 갔더니 다양한 맛의 땡링 글스가 찬장에 있다. 네. 이건 정말 평생 계속 할머니가 땡링 글스 때문에 생각날 것 같고 그렇죠. 이 장면은 정말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이 진훈 씨의 할머니를 또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아, 임진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19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세상으로 가서 딴 데로 좀 먼 데로 가서 그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디로 멀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임진훈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